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을 위해서, 예, 여러분들 막 애쓰시고 계시고요. 또 1차 과목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2차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과목은 공동주택관리 실무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무 과목이 어때요?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집약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꼭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 실무 과목이 광범위하다. 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 실무 과목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어떠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 이렇게 과목명은 이렇게 됩니다. 관리 실무. 요 관리 실무는 크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행정 실무 파트하고 기술 실무 파트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기술 실무. 실제 이제 시험이 이제 40문제 출제가 되는데 통상 요 기술 실무 쪽이 조금 많이 나오죠. 한 22문제 이 정도 나오고요. 행정 실무 쪽에서 약한 18문제. 근데 이제 문항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거기를 또 주력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좀 소홀하고 이렇게 학습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맞추실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그 범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꼭 점수를 획득하셔야 된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게요. 행정 실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 5개 장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무를 한다. 관리를 한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을 기본으로 했을 때 누가 관리할 것인지,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죠. 이걸 우리는 이제 개요, 기초, 개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관리할 것이냐? 관리 주체가 관리하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자치도 하고 위탁도 합니다. 자, 어떻게? 그리고 중요한 거,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주택을 관리하죠. 그래서 요 일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뭐 자치 또는 위탁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론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입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서는 관리 규약 또 입주자 대표회의 또 분쟁이 있을 때 분쟁 조정위원회 또 주거 이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외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대외 업무 관리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대외 업무 중에서 특히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이 시장 등과 관련된 업무, 뭐 행위허가라든지 리모델링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보자격증 취득하시고 관리사무소장님으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조직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 관리사무소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무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 그 직원들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게끔 서포트 할수 있느냐, 뭐 인사관리, 노무관리, 사무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실무의 마지막 파트가 관리비부 갑니다. 그죠? 관리부가 회계관리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관리비가 뭐냐 관리비를 알고 또 관리비를 부과하고 집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냐 뭐 회계 감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실무 파트가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실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술실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시설물, 건축물, 설비 많잖아요.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죠.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된 건축물, 시설물, 설비 이런 것들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기능이 떨어진 걸 알아야 되고요. 점검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기능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 회복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수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수 수선과 관련된 법적인 제도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자 보수 또 장기 수선 계획, 장기 수선 계획 이렇게 이제 보수 수선과 관련된 법적인 제도를 기술관리의 총론적 성격으로 학습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죠. 우선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러한 것들의 기능은 왜 떨어지고 또 어떻게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에 있는 설비, 이 건축 설비 부분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 떨어지는 요인이 뭐고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근데 이제 실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우리 이제 건축 설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문항수도 매우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설비 쪽에서 뭐 17문제 뭐 전후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건축 설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실제 이 건축물 시설물 관리나 건축 설비 관리는 우리 이제 1차 과목인 시설 개론과 매우 중복이 됩니다. 건축 구조, 건축 설비. 그래서 이 시설 개론의 학습 내용이 그대로 실무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인 시설 개론을 공부한다 이 이야기는 2차 과목인 건축 설비나 건축물 시설물 관리와 연관이 밀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차 하실 때 2차도 같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면 이제 주변 환경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 이제 환경 관리 이렇게 표현하고요. 맨 마지막 장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그죠? 안전 관리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면 모든 범위에 학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문항수가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범위가 회계 쪽도 하고 행정 쪽도 하고 또 설비나 또 이런 건축물 구조 또 환경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잘 집약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문항을 다 맞추겠다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75점 이상은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 점수를 세우시고 이 목표 안에 들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워낙 이 부분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학습 범위 밖, 그러니까 뭐 교과서 외, 여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하는 데 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이 정도에도, 물론 뭐 60점 넘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75점 맞는 거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라는 과목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저도 이제 관리 실무를 한 30년 가까이 쭉 하고 있지만, 이 관리 실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정의 내리기가 만만치 않죠. 뭐 이런 게 이제 관리 실무인데,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관련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이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실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이 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 문제를 보시면 무슨 법령에 의하면, 뭐 무슨 법령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개정이 됐다, 또 이번 회에 신설이 됐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개정됐거나 신설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20회까지 우리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그해 법이 개정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거의 7, 80%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개정된 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범위하지만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준다면 오히려 이번에 출제될 문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 개정이나 신설, 제가 이제 신상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거 올해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광범위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문항을 접근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반복 출제, 예를 들면 관리규약, 입주자대표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문제가 한 30에서 40%는 계속 나왔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학습하시냐면 기출 문제를 그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14회, 16회, 18회 때 출제됐던 기출 문제는 이미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제된다는 것이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의 내용을, 기출된 문제의 그 범위 내용을 개정신설에 바꾸어서 학습을 하시면,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신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목표하신 점수에 도달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1차 과목 하시면서 이건 2차다 이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 실무 과목이 뭐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 1편 이제 행정관리의 제 1장 관리 개요,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죠. 이 부분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 이야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2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 1장이고요. 개요, 뭐 관리 개요, 기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운다 그랬어요. 그죠?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누가 관리할 것이냐. 무엇을 관리합니까? 그렇죠. 주택 관리합니다. 주택을 관리해요. 주택을 관리해요. 그래서 이 주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와 관련된 유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이제 학습 요령이죠. 자, 어떻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위탁을 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뭐냐,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 관리합니까? 그렇죠.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주택관리사, 이자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이렇게 주택관리사 또는 보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여러분들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관리를 하는 자, 이 자를 우리는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이제 현행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을 의무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의무 관리 대상에는 그렇죠, 이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또는 보를 꼭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학습을 하게 되고, 또 관리사무소장은 현장에 있고요. 만약에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도 있고, 또 자치관리기구에 의한 자치관리, 또 초기에는 사업주체에 의한 사업주체 관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관리주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장에서는
주택관리사보와 관련된 부분, 또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주체와 관련된 부분, 또 이자들이 실제로 집행을 하면서, 이자들이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행정처분이나 벌칙, 이러한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 일장에 대한 학습이 정리가 되는 거죠. 벌칙, 과태료 이런 것들. 자,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부터 봐야 돼요. 그죠? 매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이 무엇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실무 과목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법령을 집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주택이 뭐냐? 주택이 뭡니까? 뭐 사람이 사는 곳.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항상 실무는 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에 의한 주택인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실무 시간이지만 무슨 법에 의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택은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주택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주택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이제 주택법이라는 게 있죠. 주택법령에서는 주택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령상에 또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범주의 내용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죠. 자,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이제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복잡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이제 뿌리 구조 학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1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이렇게 나뉘고 또 이것은 또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뿌리 구조로.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그냥 처음부터 쭉 채워가면서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게 되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아는데 이게 무슨 산인지는 몰라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뿌리 구조로 할 때 기본적인 산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지 이렇게 학습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단권화가 되고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령상 주택은 외형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짓느냐, 이 외형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외형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주택이 외형이 얼마냐, 뭐 몇 층짜리냐, 몸무게가 얼마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우선 이제 구분을 하고, 단독 주택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부적인 내용, 또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교재에 충분히 실려져 있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또 방향에 있어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글자를 이제 실무에서 많이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짓수는 많은데 암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머리 글자를 써서 한 번만 들어도 정리할 수 있게끔. 단독주택은 우리가 이제 단다다공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짓수를 구분하는데 이 형태의 구분은 이걸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건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키가 얼마냐, 몇 층짜리냐, 또 몸무게가 얼마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숫자가 들어 있잖아요. 뭐 가령 여기 있는 다중주택은 3계층 이하이고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를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숫자들이 나와요. 뭐 660제곱미터 이하. 아, 또 여기 있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 660제곱미터 초과.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런 숫자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외우려고 막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보고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요 과정을 정리를 하신 후에 또 나중에 요약도 하고 문제도 풀고 반복 학습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뭐 보통 한 30회에서 50회도 이상 하고 시험장에 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거나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암기한 건 바로 잊혀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답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이러한 내용 위주로 이 실무문제도 많이 변모가 됐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숫자는. 그러면 이제 머리 글자나 혹은 암기법에 의해서 암기를 하니까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제가 이렇게 쓰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330, 660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안점을 둘 부분이 있어요. 뭐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정이 됐거나 신설이 됐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똑같은 숫자이어도 그렇죠.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왜 개정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요 건축법령상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요거예요. 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건 다중주택, 이건 다가구주택, 이건 다세대주택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처음엔 다다다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중주택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중주택. 왜 다중주택은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다중주택이 지난해 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실무 문제는 뭐 이게 어려워서 시험에 나오느냐? 뭐 이게 틀려서 시험에 아닙니다. 개정이 됐거나 신설이 됐기 때문에 나온다. 자, 다중주택은 어떤 관점에서 개정이 됐냐면 예전에는 3층 이하 이렇게 불렀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3계층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 개자 하나 들어간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층 그러면 그냥 이 용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뭐 1층 주차장으로 쓰든 2층은 상가로 쓰든 아무튼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인데 3층짜리다 그런 의미고요. 지금은 주택으로 쓰는 게 최소 3계층 3계층이 돼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층과 계층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 이걸 이제 읽으시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난해에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그 12페이지에 다중주택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난해까지 3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기본서나 이 내용은 현행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땠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아연 다 기 있는데 요 기숙사 요거는 2년 지난 그러니까 3년째 되죠.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면 예전의 기숙사는 공동 취사를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그 방 안에 뭐 취사시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전식이고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개별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만 공동 취사를 하면 돼요. 받고 이야기를 하면 50% 이상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개별 취사도 가능하다. 요 점을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주택법령상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요 다세대 연립
요 아파트만을 이 아파트만을 주택법령상의 공동주택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주택법으로 넘어올 때는 기숙사는 떼놓고 온다 그 얘기예요. 요점은 우리 주택법령상 주택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 13페이지 내용 보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주택법령상 주택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요거는 그 구분을 할 때 요 외형이 아니고 요건 실질이에요. 도대체 여기는 규모가 어떻고 누가 살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누가 지었고 뭐 이렇게 구분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 개정됐거나 또 최근에 뭐 새로 신설이 됐거나 이런 내용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선 요 주택법령상 주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택이 뭐냐, 주택의 정의. 이 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택은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주택이라 그래요. 우리 13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주택의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일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물의 일부 물의 일부일 수도 있고 또 건축물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의 전부.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반드시 필요한 거는 부속 토지다. 그 얘기예요. 요 정의는 반드시 내릴 수 있고요. 이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선요. 따져볼까요? 건축물의 일부와 부속토지, 또 전부와 부속토지가 있는데 우선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죠. 전부,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 이걸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부르죠. 단독주택. 뭐 잘 아실 수 있고요. 건축물의 일부와 부속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물의 일부와 부속토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파트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된다. 13페이지 주택의 정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걸 이야기한다 연다. 그래서 1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단독주택 또 14페이지 넘기시면 두 번째 공동주택에서 아연다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민영주택, 임대주택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요건 이제 그 교재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꼭 필요한 거 이번에 개정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준주택이 있습니다. 준주택,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준주택. 주택에 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에 준한다 그 소리는 뭐냐면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주택은 아닌데, 주택은 아닌데 주택에 준해서 사람들이 거주를 한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뭐냐,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주택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택이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게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이게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유 형태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산다.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기숙사, 또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14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또 오피스텔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준주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걸 또 외우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이럴 땐 그냥 머리 글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글자로 이렇게 합니다. 뭐 한 번만 들으면 다 정리가 되죠. 준주택이 다 생긴 후 이렇게 다 생긴 후 이러면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정의
정의는 정확히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응용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국민주택 또 국민주택 규모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국민주택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이 들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국민주택 규모 할 때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뭐 일부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단서 부분을 같이 처음에 공부하시는 거 아니고요. 처음에는 원문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5번 국민주택 규모 이야기할 때도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정확히 안다라고 할 때 단서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섞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읽어나가면 너무 힘들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단서는 원문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아도 사례 가서 붙어요. 근데 원문이 흔들리면 단서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꼭 원문 정리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 혹은 이 원문이 다 정립이 됐을 때 단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예. 자, 거기 나와 있는 뭐 임대주택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은 하나 아셔야 돼요. 시험 관련해서도 그렇고 꼭 아셔야 될 게 이 주택법령상 정의를 내릴 때 주택단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택단지. 요 얘기는 많이 나오고요. 요거에 대한 개념은 잡고 계셔야 돼요. 주택단지가 뭐냐? 주택단지. 자, 여러분들 그 현장 관리사무소 보면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리사무소장님, 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디 관리사무소장님 할 때 뭐 몇 단지 관리사무소장님. 뭐 무슨 마을 몇 단지 관리사무소. 이렇게 이제 단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단지. 그래서 이게 단지가 뭐냐? 단지가 뭐냐? 단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자, 이제 이거 단지예요. 단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이 있죠. 뭐 3개동이든 10개동이든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이 있고 이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경비실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또 뭐 도로도 있고 그죠? 또 여기에 또 경로당도 있고 입구 쪽엔 상가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공동주택도 있고 이제 도로나 이런 경비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대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부대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나 상가 경로당 이러한 것들을 복리시설이라고 불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꾸러미를 형성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단지라 그래요. 지금 보니까 부대시설이 있고 복리시설이 있는데요. 이거 구분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뒤쪽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부대시설이라 그래요. 뭐 도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런 거죠. 근데 특정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이건 뭐 이제 연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진 특정인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모여진 형태를 주택 단지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것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쭉 있는데 가운데 철길이 뭐 아주 이제 뭐 이야기 좋게 이렇게 철길이 있다. 근데 옆에도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아파트 한 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왔다 갔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단지를 처음에 짓게끔 이렇게 승인을 내줄 때 이런 경우는 별도의 단지로 이렇게 승인을 내주죠. 이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사업 주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단지란 개념은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15페이지에 11번 보시면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전체적인 하나의 일단의 토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그래서 거기에는 부대, 복리시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다만
거기 뭐 철, 제가 뭐 철도 얘기를 했어요. 철도가 가운데 있다 이러면 이제 단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별도의 단지로 봐라. 개별 단지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도 보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또 숫자 20m, 8m, 뭐 이런 이제 숫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말씀드렸죠. 여러 개가 있다. 그럼 무조건 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하지 않으셔도 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주택 단지로 볼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고자 28. 이제 표현을 써놓으면 뭐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뭐죠? 어감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철고자 28. 뭐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단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주체 이야기, 요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이 사업 주체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주택을 짓습니다. 주택을 줘요. 주택을 건설을 하는데 그냥 다섯 채, 뭐 두 채, 열 채 이렇게 지어 짓겠다 그러면 건축법 근거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30세대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주택법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이면 부자 복리설이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짓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2세대, 5세대 진 사람, 건축 허가받아 짓는 사람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건축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기본적으로 15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30세대 미만 이런 건 잘 우리 실무적으로는 나오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규에서는 이런 표현들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실무에서는 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집을 지업한 사람, 그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한다. 그런 형태가 뭐가 있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1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9번에 보시면 사업주체라 내놓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나번 LH 토지주택공사죠, 지방공사, 또 대지조성 건설사업자 이자들을 말한다. 그래 쉽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주택단지 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경우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우리 이제 실무 범위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 이제 대외 업무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 보셨고요. 12번 부대시설과 13번 복리시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일반인이 일반 목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창문 뭐 이런 것들 할 때 누가 특정한 사람한테만 불을 비추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건 다 부대시설이라 그래요. 복리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뭐 근린 생활시설, 또 뭐 경로당, 유치원, 이건 이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복리시설이라 그래요. 자, 그래요. 이래서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구분했습니다. 항상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암기하는 것보다 분명히 이건 누군가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재정 기준. 그 기준을 알면 쉽게 구분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복리시설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반, 간선, 또 기간시설, 뭐,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공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공구. 공구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 공구도 개념은 아셔야 돼요. 공구. 공구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 있는 주택단지. 기억하셔야 될 거고, 공구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 하면서도 또 나옵니다. 이 공구. 공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구.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을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얘기는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실무에서는 이제 이렇게 집을 이제 집단적으로 짓는데 2000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요.
어우, 대단히 단지죠? 2000세대 짓겠다, 사업 주체가. 그럼 이제 사업체가 이거 지어도 분양할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근에. 그러니까 뭐 근로자나 이렇게 이제 필요하니까 막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아, 이 자동차 공장이 사실 저쪽 단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이제 이전으로 오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쪽 그 원래 있었던 곳에서 근로자들 또 뭐 이렇게 데모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옮기지 말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분명히 2000세대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공장 이전이 미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2000세대를 다 지어놓으면 이거 망하는 거죠, 분양 안 되면.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끊어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700세대 짓고 나중에 옮기고 나서 1300세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을 수 있는 형태를 공구별 입주, 공구 시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된 단위를 공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구를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에 지을 수 있는 거, 지을 수 있는 것과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 받는 거, 이걸 별도로 하는 거죠. 2000세대 사업계획 승인 하나로 받았지만 따로따로 짓고 따로따로 입주할 수 있는 형태를 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나서 나중에 짓는 걸 사용검사라 그래요. 우리 이제 건축주가 짓는 거 이제 준공, 뭐 사용승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사업주가 짓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착공과 착공검사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이제 공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라는 개념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17번 보시면 17페이지에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구분이 돼야 되겠죠. 외부에서 봤을 때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대표적인 것이, 저도 이제 공구별 입주를 한번 받아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주차장, 지상의 이제 주차장, 도로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나누지요. 근데 여기도 이제 숫자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최소 단위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렇다고 분양 안 된다고 100세대 이렇게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소 그렇죠, 300세대 이상으로만 쪼개주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